1월 29일 오전에 일본 관동 지역 지바현 가모가와시에서 지진운이 또 출현하면서 관동 지역에 대한 강진 우려가 있었는데요. 오늘 2월 1일 지바현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월 1일 지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4.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루 전인 1월 31일에는 지바현 북서부에서 규모 3.5, 지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연속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1월 31일에 이바라키현 북부에서도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월 27일에는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1월 26일에 이번에도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월 1일에 이번에는 가나가와현에서도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관동대지진이 또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동대지진은 1923년 9월 1일 11시 58분에 일본 사가미 마늘 진앙지로 발생했던 사가미 트로프 지진입니다. 관동대지진 당시와 마찬가지로 최근 가나가와현, 이바라키현, 지바현을 강타하는 연속 지진들이 발생 중이며, 이로 인하여 도쿄도 23구의 대폭발 수도지카 지진에 대한 우려를 하는 네티즌들이 많습니다. 관동대지진의 진앙지가 바로 오늘 지진이 발생한 가나가와현 지진 발생 지역과 멀지 않은 오다와라시입니다. 또한 1월 15일 통가 해저 화산 대폭발 이후에 최근 오가사와라 제도 치치지마에서 10여 차례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그후 오늘 2월 1일에 사가미만 인근을 강타한 것입니다. 100년 전에도 2022년 2월 1일과 마찬가지로 오가사와라 제도 해저에서 해저 화산 대폭발 이후에 사가미만을 강타하여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에 관동대지진이 발생한 것과 똑같이 관동대지진 발생의 진앙지인 사가미만 근처에서 오늘 2월 1일 발생한 가나가와현의 진도 3 지진은 큰 의미를 둘 수가 있으며 반드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